자, 지금 우리 저 이현주 후보만 계속 얘기를 하면 중요한데. 주도권을 예, 뭐 이거는 룰이 없으니까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먼저 하나만 드리고 이번에는 저에게 좀 네, 양보를 제가 하세요. 하나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니, 그 스크린 승마 협회 그 업주들의 모임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서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그 메유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도박 게임쇼를 보고 오신 것이고 굉장히 고쾌를 하고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허위사실이 되세요. 아니요. 그건 제가 지금 문화관, 기사에 있는 걸 말씀을 드렸고 문화관광위에서 네. 공식적으로 출장을 간 거고 보좌관이었다가 바다 이야기 유사업체로부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분이 유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실형을 사셨는데 그분이 지금 박 후보의 캠프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를 좀 TV 끝까지 토론에서 네네 아니 잠깐만요 바람을 거론을 해서 아니 뭐 그 인격을 팩트니까 그 말씀드리는 자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팩트니까 말씀드리는 좀 달래주십시오. 이거는 시민 그 경기도 광명에서 두 번 의원을 하시고 왜 부산에 오신 것이죠? 지금 부산에 당선이 좀 될까 싶어서 온 것 아닙니까? 저는 거대한 선거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비록 이현주 의원이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같이 싸워주셔야 돼요. 아니 당연히 싸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싸워줘야지. 왜 더 힘들게 싸우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맞죠. 왜 더 힘들게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세대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혁신과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보살피는 따뜻한 부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